이어지는 질문인데요. 민족성 규정은 핵심 요인으로 언어와 문화 이거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 언어, 문화 이렇게. 그게 어떻게 좀 그 어떤 과정으로 영향을 네. 끼치게 되는지. 언어와 문화만 말씀드리면 언어는 심리의 표현이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의식의 표현. 아니, 무의식의 네. 표현이기도 하고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네. 뭐 하다면은 욕설이 나가는 거고 기분이 좋고 자기가 그러면 친절한 말이 나가고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어는 곧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내면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가 외화되고 표현되는 게 바로 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언어. 그런데 동시에 언어가 심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언어는 그러니까 심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게 아니고 언어가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면 더 화가 나는 거고 부드러운 말을 쓰면 화가 좀 가라앉고 그러거든요. 네네. 일상에서는. 그래서 부부싸움은 존댓말로 하라는 얘기가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걸 주장했던 심리학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상대성 이론인데요. 네. 이게 조금 세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긴 있는데 요지는 언어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준다, 언어가. 네네. 그거예요, 요지는. 네. 예를 들면 어떤 부족은 숫자가 1, 2, 3까지 있는데 그 다음에 없대요. 어? 그러니까 이제 원시 부족. 네. 지금도 이제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숫자 못 세거든요. 네. 다 여섯 개 보여주고서 이거 얘기하라 그러면 많아요 이러지. 여섯 개 못 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 개를 인식할 때 여섯 개를 인식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례가 꽤 있어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언어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한국의 언어는 미국 서양의 언어하고 좀 틀린 점이 맥락을 중시하는 상황 중심적 언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자들은 미국은 사랑해라는 말을 할 때 I love you 딱 정확하게 주어 목적어 동사가 들어가죠. 나는 너를 사랑해 앞에 둘밖에 없는데 그 짓을 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 그죠?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냥 사랑해 그러죠. 네. 네. 사랑해 그러면 아 나는 너가 아니, 없구나. 나는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혹시 내가 너를 사랑한 뜻을 저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아, 네. 그냥 그 말을 알아듣는 거죠. 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다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는 주어, 목적 이런 거 많이 생략해요. 그러네요. 또 예를 들면 어디 파티 같은 데, 잔치집 같은 데 갔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누가 없어졌어요. 그럼 옆 사람한테 그런 거예요. 갔어? 이러면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은요. 네.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네. 그 사람이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하면서 가서 이거 갔어라는 한마디 질문에 다 나와요. 다. 미국 사람들한테 딱 갔어 그러면 갔다. 뭐 못 알아들어요. 아 일단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누가 갔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언어를 쓴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황과 맥락을 엄청나게 빨리 파악하는 능력이 발달할 수밖에 네. 없죠. 그걸 파악 못하면 언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욕설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은 욕설이 몇 개밖에 없잖아요. 몇 개 손에 꼽고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우리? 분노를 아주 스펙트럼 아주 세세하게 다양하게 네. 은유와 비유를 상황과 맥락을 넣어서 막 상상이 되게 욕을 하니까 네. 아 그것도 우리 어떤 민족성 같은 거네요. 네. 언어의 맥락이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이 섬세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한국의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색깔을 표현하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언어를 쓰는 민족일 경우 사고방식이나 심리상태가 네. 다른 민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의 요지예요. 네네. 그래서 언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언어에는 민족성이 담겨 있습니다. 언어 표현 언어 습관 이런 데에는 우리 민족성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자연히 민족성을 습득하게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문화인데요. 이 문화는 굉장히 포괄적인 거라서 남대문, 뭐 팔만대장경 이런 것도 문화고 밥 먹는 습관,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개는 습관도 다 문화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펙트럼이 넓죠. 사실 문화라는 게. 이 문화도 당연히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왜냐하면 이 문화 안에는 그 민족이 그동안 쭉 발전시켜온 민족심리, 민족성 이런 게 다 체현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마다 문화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문화화라 그럽니다. 문화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문화는 이제 정신문화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민족성이 들어온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접하고 네. 한국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한국의 민족성은 전승되는 겁니다. 네. 과거로부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뭐 가족 생활에서도 한국인 특유의 그런 민족성들을 부모로부터 또 전수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은 계속 유지 발전된다. 되게 듣는 분들 지금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족성이 뭔데? 궁금하시죠? 한국인의 민족성. 자, 그건 다음 편에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민족성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잡으려고 네. 하는 겁니다.